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그때는 하락장이 계속되자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시기였다. 그들의 대화 내용이 지중해 부자가 예전에 했었던 말과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주식시장이 폭락하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책이 생각나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락장에서 부자들의 투자 방식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중해 부자처럼 주식 투자하라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이번 주제는 부자처럼 투자해라에 대한 박종기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주식 투자는 자금이 적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이다. 투자금이 100만 원이 있는 사람과 100억 원이 있는 사람은 투자를 시작하는 태도부터 다르다.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듣고 투자를 한다면 적은 돈을 빨리 불려야 하니 전액을 투자할 것이다. 게다가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며 매일 주가를 바라본다. 반면에 100억 원이 있는 사람은 같은 정보에 투자를 하더라도 많아야 자금의 10분의 1인 10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3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며 느긋하게 기다린다.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주식의 특성상 전액을 투자한 100만원 투자자는 매일 초조해하며 불안감에 휩싸인다. 기대했던 2배의 수익은 쉽게 오지 않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자 결국 버티지 못하고 마이너스 손실을 입은 채 빠져나온다. 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반복하지만 그럴수록 자금은 계속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100억원 투자자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회사에 문제가 없다면 오를 때까지 편안히 기다리다가 생각했던 30%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하고 3억 원이라는 수익을 챙기게 된다. 전업 투자자로 전향한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시장을 떠나는 건 자금의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락장이 닥쳤을 때 아무리 뛰어난 실력자라도 일정한 수익을 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들은 주식 매매로 매달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났어도 매도를 해야 하고 결국 버티질 못해 떠나는 것이다. 투자는 자금이 크면 클수록 수익은 크고 손실은 적다. 반대로 자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익은 적고 손실은 크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도 자금력이 많은 부자는 안전성을 우선시하지만 자금력이 없는 개인은 오로지 수익성을 최우선시한다. 이렇듯 자금은 주식 투자의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 나는 100만원 투자자였고 우리 회사는 100억원의 투자자였다. 그래서 나는 실패가 많았고 회사는 성공이 많았다. 실력은 비슷하더라도 자금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 투자 방식부터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 회사가 투자를 결정할 때 판단하는 조건은 간단하다. 첫째는 망하지 않을 회사여야 하고 둘째는 5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적자가 없어야 하고 매년 꾸준히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회사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때의 판단 조건은 매우 복잡했다. 수주 계약, 인수합병, 신제품 개발 등의 이슈가 있어야 하고 1년 안에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어야 하며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가치 대비 가격이 낮다는 판단이 나와야 했다. 여기에 내 주변에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한다면 더욱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했다. 돈이 많은 부자는 단순한 투자를 지향하기에 매번 쉽게 돈을 벌지만 돈이 없는 개인 투자자는 복잡한 투자를 해야만 큰 돈을 벌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점점 복잡한 투자를 하고 매번 실패를 한다.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날 좋은 분위기를 느끼며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맞은편 테이블에 한눈에 봐도 돈이 많아 보이는 노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보기 드문 고급 차에서 내렸고 커피와 약간의 샐러드 그리고 식빵 한 조각을 먹었다. 테이블이 워낙 가까이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는데 주식에 대한 얘기였다. 그때는 하락장이 계속되자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시기였다. 그들의 대화 내용이 지중해 부자가 예전에 했었던 말과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기존에 투자했던 개인들은 불안에 떨겠지만 돈이 많은 부자에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야. 좋은 주식을 더 살 수 있고 자식들에게 세금을 적게 내며 증여도 할 수 있는 게지. 그 말을 들은 직원 누군가가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좋겠다며 한숨이 섞인 말을 했다.
부자들이 주식을 사는 이유는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내기보다 꾸준히 배당받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배당률이 높은 우량한 회사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배당을 잘 주니까 팔 이유가 없어. 요즘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더 사들여서 배당을 더 받거나 그런 주식을 자식에게 증여하지. 주식을 통해 배당도 받고 세금도 아끼고 여기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 자산도 늘어나니 얼마나 좋은가. 이만한 재테크가 없는 것이지. 노부부도 주식을 더 사야 하고 그중 일부를 자녀 두 명에게 증여하자며 논의하고 있었다. 주식 투자는 부자처럼 해야 한다. 자금이 적다고 오로지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내려 하지 말고 부자처럼 팔지 않을 종목을 계속 사들이면서 배당을 받고 자산도 늘려가야 한다. 국내의 주식 부자로 대표되는 기업 총수들이 주식을 사고 팔면서 부자가 된 것은 아니다. 본인의 회사다 보니 죽을 때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 부자가 된 것이다. 개인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이들처럼 해야 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내려 하지 말고 평생 동안 보유하면서 주식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만약 10년 전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를 대표하는 우량한 회사의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주식 자산은 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필자는 부자들의 투자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멘탈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주만 보더라도 코스피의 큰 하락에 견디기 어려운 투자자들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처럼 주식에서 정말로 돈을 버는 사람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가치가 점차 올라서 부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주식은 1등 주식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경쟁업체가 생기거나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부디 매도하지 않고 계속 5년, 10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월급의 일정 금액에서 늘 현금을 모아놓고 주식이 폭락할 때마다 좋은 주식을 사모으면서 수량을 늘려가는 장기 투자야말로 이런 폭락 시장에서 마음 편한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박종기 저자님의 지중해 부자처럼 주식 투자하라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